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금요일 오후 2시 피안TV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또 잘 보내셨나요? 아, 진짜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진짜 6월 한 달 또 새롭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일주일이 또 지나고 이렇게 금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곳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지금 김은용 님이 1등을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다행히 지금 해가 아주 막 쨍쨍하진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있는 이곳은 짠! 오디 따먹는 재미가 술술술 있는 바로 오디 농장입니다. 와, 신나네요. 자, 여러분 여기 진짜 온통 다 오디예요. 오디, 오디, 오디 다 보이시나요? 자, 하이요. 안녕하세요. 오하나님. 잘 지내셨나요? 오디바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오지민 아나운서님 오랜만이네요. 뭐 송다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디 공장에 오셨네요. 와, 오디 해주셨고 뭐. 지금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오디 농장에서 어떤 체험을 할 것이고 무엇을 만들지 궁금합니다. 특히 더위 조심하세요 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디 농장에 나왔는데 어떤 분들과 또 어떤 지금 시간을 보낼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짠! 안녕하세요. 똑똑!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태양TV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태양군청 안전총괄과에 있는 김영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여기 농장에 원래 이렇게 일하시던 분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뭘 따고 계시네요. 예, 지금 제철 과일인. 네. 예, 보시죠. 오, 벌써 이만큼? 예. 이야, 오디. 오디를 따고 있었습니다. 오디, 야. 예. 근데 일단 지금 뭐 안전총각과 홍보 모델이시라고 했는데 왜 지금 여기서 오디를 따고 계시냐? 아니 그 농민분들이 조금 이제 저희가 좀 힘들어하신 분들 이렇게 있으면 네. 도와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네. 봉사활동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런 예, 이제 이게 있어가지고 나와서 오늘 일일 체험 하러 나왔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잘 넘기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 가운데도 홍보 모델로서 또 이렇게 태양TV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진짜 영농기인데 곳곳에서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다들 힘들어하시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예. 또 오늘 이렇게 오디 농가 도로 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따셨어요? 네, 열심히 해야죠.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서 또 만나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2시의 요정.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뭐하고 계세요? 아니, 저도 열심히 옷 입다고 있거든요. 근데 먹은 게 반이라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저쪽 우리 홍구 모델님 한 통 가득 따셨는데, 여기는 지금 반 통도 안 되네요. 다 드신 거예요? 아니, 그럼, 원래 먹으면서 따는 거예요. 좋네요. 아, 먹으면서 따는 거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여기 우리 또 미모의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두 번째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는 뭐 한 열 번 뵙죠? 네. 전화 왔어요. 전화 먼저 받으시고, 우리 사장님 바쁘세요. 아, 근데 진짜 여기 지금 이 두 분이 뭐 이렇게, 근데 그림 같네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오니 농장과. 좋습니다.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아, 너무 좋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저는 어머님 지금 바쁘시니까 댓글 좀 읽어볼게요. 문혜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휴대용 모기 기피제 뿌리는 것도 잊지 마시라고 해주셨고 어디가 있는데 어디냐? 우리 사장님 전화 끊으셨어요? 아, 통화 끊으셨어요? 어디 가세요? 손님 와서 차 한 잔 끓여주러. 아, 그럼 차 한 잔 끓여주시고 오세요. 그럼 이따 소개는 이따가 듣는 거. 그래요. 그리고 나이스 플레이스 이렇게 송다울님께서 써주셨고 김인국님께서 지민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요즘 잘 지내고 있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해주셨고
와, 김영희님, 예쁜 지민님, 하트도 날려주시고, 어디에요, 위치가. 아, 두시요정님, 그동안 어디 숨어 계셨어요? 하셨고, 류금주님, 안녕하세요. 더 예뻐지셨네요. 여름철 보양식 오디로 오디주, 오디주스, 오디 아이스크림, 오디 스무디, 오디 젤리도 만들 수 있죠?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작년인가요? 오디 재작년인가요? 오디 농장에서 저희가 그때는 이렇게 농장을 보여드리다기보다는 오디를 활용한 지금 서다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제 간식 소개해드렸었거든요. 그때 뭐 오디 슬러시, 주스, 아이스크림 이런 거 보여드렸었는데 그렇게 활용해서 드시면 좋죠. 오디 드시는 순간 40년이 젊어질 듯 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먹어봐야겠네요. 아니 우리 홍군대님 너무 열심히 따시는데? 나오셨으니까 일단 네. 우리 그 오디, 태안 오디에 대해서 지금 또 여기가 어디냐 다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일단 여기 저희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 저희 여기는 그 이원면에 있는 농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오디 농장, 이원면에 위치해 예. 있는 오디 농장이죠. 그리고 지금 이맘때 지금 오디가 철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철이어가지고 한창 이제 아까 보신 것 같이 이제 오디가 한창 익어가지고 저희가 도와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멘트만 준비하셨나 봐요. 예, 네, 그렇처럼. 그래요. 아니 우리 태연 오디를 그러면 좀 자세히 예. 보여드리면서 자랑 좀 해주세요. 예.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 보시고 네네 아 보여드리고 네네. 자세히 그럼 한번 보여드리고 자세히 보여드리고 예, 오디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숙취 해소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탈모 예방에도 좋습니다. 왜 관심 있는 분야예요? 아 모자 한번 벗어보실게요. 농담입니다. 아니 머리 숱이 많으신데 예 그렇게 보일 뿐이죠. 아 그래요? 앞에만 예. 혹시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또 탈모 예방에도 예. 좋고 예. 또 네. 그리고 두루두루 피부 미용이나 피부 미용이나 이런 데도 네. 좋으니까 많이들 네. 드세요. 좋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지금 오디가 야 엄청 커요. 이거 직접 따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와, 거의 지금 한 손가락 한번 펴봐 주실까요? 한 우리 어른 손가락에서 두 마디? 한 마디 좀 넘죠? 한 마디 좀 넘을 정도로 거의 두 마디 가까이 크기가 그 정도 되고 굵기도 되게 통통해요. 그죠? 예. 엄청 실하게 알이 탱글탱글해요. 와, 이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예, 먹어봤습니다. 아, 틈틈이 따면서. 그럼 돼요? 예? 그래도 돼요? 어? 그래도 돼요? 농담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께서 여기 오시면 자유롭게 마음껏 드시면서 체험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한번 드셔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게 어떤 것보다 네. 이게 달고 좀 이게 맛이 달아가지고 맛이 있었으면 좀 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직접 따서 이렇게 채우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우리 두시요정님 어디? 아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없는 거지. 와 근데 이거 진짜 꿀이네요. 꿀. 짱 맛있죠. 나 더 먹게요. 야 이게 진짜 큰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달죠? 내가. 단 것만 쏙쏙 뽑았는데 야,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뭘, 아까 어머님한테 들은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알이 탱글탱글한 거. 이거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세요? 빛깔이? 네. 요런 게 달아요. 드셔보세요. 아 그래요? 야, 계속 먹네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임상실험. 그죠? 아 이거 진짜 너무 달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여름에 우리 막 땀 흘리고 나면 엄청 지치잖아요. 당 떨어진다고 막 하잖아요. 이거 꿀인데요, 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우리 어머님 어디 가셨나? 너무 바쁘시네.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농장이 굉장히 크고 오디의 품종도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님한테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 우리 어머님 굉장히 바쁘세요. 그러면
수박 화채를 만들 때 오디를 넣고 만들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다고. 아, 저 이원면 토박이다 라고도 해주셨고, 슈퍼 오디인가 해주셨는데, 오디가 아까 우리 또 홍보 모델 분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또 블랙푸드, 슈퍼푸드이기도 하죠. 태안 사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해주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게 또 우리 태안만의 특권이기도 한데, 여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오셔서 마음껏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요즘 이제 외출이 조금 부담스러우시고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또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한가질 때 미리 전화 주시고 이렇게 체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40년 젊어질 것 같다고 두시오정님. 근데 지금 아시는 거죠? 이게 원래 오디가 그거잖아요. 젊음의 과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보랏빛 도는 이 오디가 홍보모델님 이 이거 또 드시고 계셨어. 오디가 이 보랏빛 도는 이 오디가 예. 젊음의 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왜? 아 이걸 좀 설명. 이걸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입 드시고 예. 표정이랑 이렇게 한번 표현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 느끼실 수 있게. 잠깐. 아니 저기 잠깐만 여기 두준영 예. 여기 우리 홍보 모델님 좀 빨리. 이거 아니 지금 이제 맛으로 한번 표정으로 표현을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예. 어떻게 좀 팁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우리 오디의 맛을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입 딱 드시고 우리 두시 원장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주실까요? 아, 이렇게. 우리 태안 아, 이렇게 오디 색깔 보여드리고 아, 따라해주세요. 보여드리고 같이. 왜냐면 화면으로 보시는 분이 지금 태안 사람들 너무 부럽다 막 이러시거든요. 맛 없어 보이네.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께 좀 대리 만족하시라고 표현을 좀 해주세요. 봐봐요. 이렇게 네, 자, 두 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자, 들고. 네. 아. 아. 어때요? 진짜 새콤한 걸. 아, 새콤한 거. 예? 내 건 달죠? 달아요. 그죠? 봐봐. 이렇게 마음이 안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다시, 다시. 어떻게 표정으로 한번 좀 맛있는 걸 표현을 좀 해주세요. 자, 홍보 모델님. 잠시만요. 제가 오늘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안면 근육이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진짜 우리. 왜 또 먹여주려고. 그냥 먹고, 예. 직접, 직접 맛있어, 드시고, 이렇게. 표정으로. 얼마나 맛있는지. 아, 왜 이래?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네, 이게 진심이 담기신 거죠. 뭐, 오디로 오디주 담그면 맛있겠네요. 김정미 주무관 오찌민 아나운서 만나게 드세요 해주셨고, 안녕하세요. 오디 드시고 오디 예뻐지시게요 해주셨고, 자, 오디를 가지고 이행시를 또 벌써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운 띄워주세요. 오! 오디냐? 니! 뒤를 봐라. 여기가 건강한 오디밭이다. 자, 또 있어요. 자, 오디 또 한번 운 띄워주세요. 오. 오디가 니. 니디디디 좋아요. 디디디디 이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 제가 못 살렸나? 자, 그리고 양승민님이 나누어야 맛있는 오디 하트 해주셨고, 아, 지민하나님 오디 드실 때 리액션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우리 홍보모델님. 거기 까먹기만 그러니까. 먹어요. 아니, 우리 홍보모델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제가 좀 이제 아쉬워하시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우리 오디예요. 태안산 오디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드실 수 있는 귀한 오디예요. 정말 젊음을 가져다 준다는 정말 영양가 가득한 여름철 건강 간식인 오디입니다. 이거 너무 맛있겠죠? 이렇게 하시라고요. 하실 수 있겠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다. 자, 이제 해보세요. 그럼. 제가 보여드렸죠. 시범 보여드렸으니까. 예.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요거. 단거 하나 딱 뜯으셔서. 한 입 탁 베어드시고. 예. 네. 설명도 해주셔야죠. 어디가 어디에 좋다고요? 우리 태안 오디? 탈모에 좋습니다. 탈모에 좋고. 네. 피부 미용에 예, 좋고. 이제 숙취에도 좋고. 숙취에도 좋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오, 네네. 콜레스테롤 낮춰주고. 먹겠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정말 큰 애 오디 해주셨는데, 진짜, 그래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거의 어른 손가락 그 한마디 넘게 크기가 커요. 야, 우리 사장님 오시나? 우리 요거 진짜 가득 달려있는 오디를 이렇게 좀 송송송송 털어내도 진짜 좋겠는데. 사장님! 저도 오디를 가져와 볼게요. 와, 휴가, 지금 또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휴가로 또 이행시도 해주셨네요. 휴가를 즐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총괄과 홍보 모델님. 휴가를 즐길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이렇게 이행시를 해주셨거든요. 예. 안전 총괄과 홍보 모델이시니까 또 여름 휴가철 앞두고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만리포 6월 6일부터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네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 총괄과이다 보니까 네. 안전 관리에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 네. 푹 쉬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휴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안전입니다. 안전이다. 좋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지금 좀 늦어지시니까 우리 여기서 게임 한번 해볼까요? 어, 무슨 게임이야? 오디 게임? 오디? 오디 누가 더 빨리 따나? 더 많이 따나? 망. 이거 지금부터,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 빈통으로. 빈통이요? 네. 지금부터. 어,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주시고 지금부터 한 1분 동안 오케이. 어, 혹시 시계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네요? 어, 있어요. 우리 알람을 맞춰볼까요? 아, 예. 알람을 맞춰서 지금부터 1분 동안 우리 세 명이서 누가 제일 많이 따나 그리고 그 막 따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사장님께 보여드리는 걸로 지금이 자 17분이니까 여러분 같이 시작하셔야 돼요. 벌써 봐. 어, 자, 1분. 어, 여러분, 감자, 잠시만요. 자, 1분 맞춥니다. 오케이. 준비, 시작! 시작됐어요! 자, 여러분, 저희가 1분 동안 누가 제일 맛있고 좋은 오디를 많이 따는지.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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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어, 저도 떠야 되는데? 어, 근데 저 약간 전 불리하네요. 손이 없어요. 전 일단 여유롭게 딸게요. 두 분이 열심히 해보세요. 근데 진짜 홍보 모델님 말씀 안 하시고 어디만 딴단 말이에요. 그니까. 와, 진짜 맛있다, 근데. 꿀이네, 꿀. 그러면. 네? 지민 부사님이 네. 그 심판을 해주세요. 제가 심판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따는 거를 좀 보면서. 반칙하시면 안 돼요. 아래 있는 거 따면 안 됩니다. 안 아래 있는 거 담으면 안 됩니다. 어, 여기 꿀이다. 어,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잠깐만, 끝났어요. 우리야? 자, 그만.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만. 어. 딱 끝났습니다. 자. 두 분 딱 봐도 이거 봐요. 네 개 더 탱글탱글하잖아요. 몇 개인가요? 둘, 넷,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그다음에 우리 홍보 모델님은 셋, 아홉. 오. 열세 개예요. 근데 이거는 좀 빨갛잖아요. 얘는 탈락. 빨간 건 아까 어머님 때문에. 어, 버리, 아니, 어. 버릴 건 아니고. 오, 근데 와, 여기도 좀 실한 거 많이 따졌어요. 어. 자, 그러면 벌칙. 일단 정정당당하게 게임은 게임이니까 우리 두시우정님 지셨으니까 우리 홍보 모델님께서 벌칙 하나 주세요. 벌칙이요? 네. 무슨 벌칙을 하셔야 될까요? 가장 오늘 밝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엄청 밝으시네요. 아니요, 고민이 많아가지고. 어, 얘기해봐요. 무슨 벌칙일까?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봐요. 어. 얘기하세요. 오디 이거 따신 거 오디 한 입에 넣기? 나 얼마 없거든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벌칙으로 정비주마님, 두시호장님 지셨으니까, 그 한 입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네. 하정우님이거든요. 어. 또 먹방하면 또 질 수 없죠. 아. 잘 먹을게요. 어,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이건 벌칙이 아닌 느낌이긴 해요, 사실. 하나씩 먹을 때보다 어. 더 맛있어요. 오. 왜냐면 새콤한 것도 조금 있어서 어. 달다가 새콤?
그러거든요. 아, 진짜 맛있겠다. 우리 그런 게 홍보대도 한번 해보실래?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한 움큼 탁 지어가지고 한 입에 또 하나씩 먹는 것보다 또 한 움큼 지어가지고 한 번에 먹는 게 또 다른 맛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야, 그거 한 입에? 아까 한 8개 됐나요? 자, 한 입에. 아우! 어머! 안 돼, 엔지. 저는 갈게요. 아, 근데, 와, 근데 한 입에 넣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달라요, 좀? 말씀. 맛있어요. 맛있어요? 하나 먹을 때랑 또 달라요? 앞에서 정리주무관이 말한 것처럼 네. 좀 새콤하고 달고 이게 다 느껴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벌칙일 줄 알았는데 더 맛있을 것 같아. 뭔가 오디 주스 먹는 느낌처럼. 근데 오디가 또 다른 것도 있다며요. 오디가 여기 네, 여기 품종이 다양해요. 사실 여기만 지금 보여드릴 게 아닌데 저희 조금 이동을 해볼까요? 여기도 지금 너무 맛있는데 이 농장에 여섯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품종이 오디가 한 가지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장님 그래요. 자, 이원면 최고, 이원면이 최고입니다 해주시고 오디주 담고 싶어짐 이미 점심 다 드셨네요. 맛을 어머 사장님 뭘 가져오셨어요? 아유, 지금 오디에 엄청 먹었는데. 너무 더우니까 수박들 하나씩 잡수시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어머님, 지금 이제 또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요거는 네. 일단 내려두시고 네. 좀 인사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어머님 소개부터 먼저. 아유, 안녕하세요. 이원의 오디 나누리 농장 양선옥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양선옥 대표님, 여기 농장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네. 이 뽕나무 심기는 한 5년 전부터 심어가지고 3년 전부터 수확하기 시작해서 지금 하루에 7, 80kg씩 따고 있어요. 7, 80kg? 예, 예. 여기 전체 농장에 지금 몇 그루라고 해야 되나요? 230그루요. 230그루가 있고 야, 그래서 하루에 7, 80kg씩 예. 수확을 하시는데 네. 이 오디가 제일 그 제철일 때가 지금인 거예요? 네네. 언제 정확히 5월 말? 5월. 6월 한 3일부터 시작해서 6월 한 25일까지 아, 딱 거의 뭐 한 달도 안 네네네. 되는 시간 동안에만 네. 딱 먹을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네. 귀한 과일이네요. 네네. 오. 네. 우리 태안 오디만의 좀 장점이나 매력이 있으면 좀 네.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랑을 좀 해주시면. 아, 우리 태안에 네. 오디 하면은 부안이 이제 좀 알아줬는데 우리 태안이 네. 이제 바다를 끼고 있고 그래서 태안에 오디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들 다 한참 수확들 하고 계시고. 아, 그럼 바다를 끼고 있어서 태안 오디만의 뭐 맛이 좀 달라요? 더 뭐 당도가 높다. 아, 당도가 높고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맞아서. 아니, 제가 지금 몰래 좀 알려드리면 저기 두 분이 거의 이제 다 드셨어요. 여기 있는 거. 네. 이렇게 먹어도 돼요? 네. 아주 두 개 따고 먹고 하나 담고. 아니, 여기 두 개 먹고 하나 담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 아까 그래 물어보시는 게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체험하러 오시긴 좀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래도 좀 한적할 때 만약 오신다면 여기 체험 비용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체험병. 그냥 오셔서 한 팩에 8,000원씩 따가시면 돼요. 아, 이거 아까 1kg 한 팩 가득인데 8,000원이에요? 네. 네. 그거를 그러면 직접 따셔가지고. 네. 그냥 가시면 된다. 8,000원 네. 그냥 네. 오디 네. 가격만 내고. 네, 시간 잡으시고. 네. 이야, 좋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한 달 요맘때만 할 수 네. 있는 네. 거니까. 네. 네. 근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다가 만 게 여기 종류가 네.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네. 여섯 품종 있다고 그때. 그쵸? 여섯 품종. 요거 네. 지금 저희가 본 게 어떤 종류였나요? 지금 맨 밑에 알맹이 있다. 여기 아. 큰 거 요거는 슈퍼 오디. 슈퍼 오디 이게? 네. 이게 슈퍼 오디고 네. 또 다른 것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익기 시작하는 이제 익기 시작하는 울트라. 울트라. 예.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울트라는 얘는 신맛이 좀 있고 좀 저 잘 물르지 않고 이제 그런 또 단점이 약간 네, 장점이 있어요. 약간 새콤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요거는 청수. 청수. 청수라는 품종인데 가면 네. 어디가 있나? 여기 있다. 요거. 이거는 또 맛이 또 얘는 조금 작아요. 네, 좀 알맹이가 작으면서도 달아요. 달고 맛있고. 좀 크기가 작은데요? 네. 이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네, 맛있죠? 네. 그리고 맛있다. 이제 저쪽에. 저쪽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여러분 가볼까요? 저쪽에. 네. 야, 요거는 엄청 넓고라고 그래가지고 색깔이. 오. 네. 어머, 이거 덜 익은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용뽕나무라고 그래서. 용뽕나무? 그,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태운 거 같으죠? 예. 그래서. 아니, 덜 익은 거 같아요. 이게 다 익은 건데요. 네. 이거 따서 잡수시면 자, 너무 맛있어요. 자, 드셔보세요. 설탕이에요, 설탕. 이거는 익은 거, 어떻게 이게 알아요? 이게 익은 거, 이게. 이 진한 게 다 익은 거. 이게 지금 연한데, 흰색인데? 예. 자, 여러분. 용뽕나무. 용뽕나무? 네. 이거는 엄청 맛있죠? 완전 설탕이죠? 완전 단데요? 네. 그 어머, 어머. 요리왕비로 하는 그 네.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밈이 뜨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어머, 어머, 이거 너무 맛있다. 네, 너무 맛있어. 여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여기. 어머. 이거는 진짜 맛있어. 여기 엄청 많으니까 다 따갑다. 근데 어머니, 저희가 다 따서 먹으면 어떡해요, 그럼. 와, 여기 진짜 네? 너무 신기하다. 아, 따로 오셨구나. 따로 오셨. 네, 저희 가. 여기 일단 있을게요. 와, 근데 여기 너무 맛있다. 용뽕. 와, 대박 신기하다. 와, 저 옷이 이렇게 이런 색깔 있는 옷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아니요, 처음 봐요. 어, 저도 처음 봤어요. 저희는 올 때마다 이렇게 신기하네요. 태안에 29년 살았지만 이건 또 처음 보네요. 그죠, 너무 맛있죠. 저기 35년 사신 분도. 아, 35년. 아니 이게 아까 네. 그 좀 붉은색, 검붉은색의 오디랑 또 이 하얀색 오디가 어떻게 좀 다른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때요? 맛이 어떻게 좀 다른지 표현 좀 해주세요. 진짜 말처럼 설탕 먹는 것처럼 달아요. 맞아. 꼭 마치 진짜 설탕에 이렇게 절여놓은 것처럼 근데 전혀 그냥 생김새로 봐서는 안 달아 보이거든요. 예. 아 뭔가 이거 덜 익은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이 검붉은색보다 더 단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네요. 와, 진짜 너무 맛있대요. 먹을 때 딱 하면 단맛이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농장에 다양하게 여섯 품종 가까이 이렇게 넓게 쫙 깔려 있습니다. 오디가. 그래서 이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오셔가지고 오디를 따세요. 따신 다음에 1kg 한 박스에 지금 8,000원씩 판매를 하신대요. 근데 그거를 따로 체험비 같은 거 없이 직접 따셔가지고 직접 담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00원, 그 한 박스 가격 8,000원 내시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에서, 새소리 들으면서 따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 오디를 가져가서 드실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예. 것도 많고 그리고 아까 영양가 많다고 하시죠.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오디가 어디에 좋다고요? 탈모에 좋습니다. 아, 탈모 좀 그만 해봐. 탈모 그래요. 우리 어머니 나 어머니한테 하겠어. 그리고 또 어디 종류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이리 오세요. 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저거 용뽕? 저거 네, 용뽕. 너무 맛있네요. 그거 진짜 맛있죠? 이야, 저게 너무. 아, 근데 지금 손님들 오셨나봐요? 네. 이제 손님들 오셨어요. 아, 오셔가지고 또 직접 체험하시고 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어머니, 이렇게 보면은 옷이 많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데는 이렇게 퉁퉁퉁퉁 털던데? 그건 네. 뭐 하는 거예요? 털어서 이 망이 돼서 여기는 털을 게 별로 없고. 아, 그래요? 어디? 아까 거기로 가야 되는데. 아, 그쪽에? 요거 뭐예요? 요거 수양. 이쪽으로 와보세요. 수양? 예. 네. 수양. 다 근데 좀 비슷한 듯 하면서도 크기가 조금 다르고, 얘도 네. 좀 약간 얄싹하네요. 좀 더 네. 얇은 것 같고. 요거. 자,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봐요. 여러분. 자. 이거 어때요? 이것도 맛있죠? 얘는 약간 달착. 맞아. 새큼해서 나 이제 달아질 거야. 이런 맞아. 아까 그거는 정말 완전 확 달았다면 요거는 조금 이렇게 약간 새큼한 맛이 있을랑 말랑 하면서 다는?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제 안 익은 것도 있어요? 안 익어. 지금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대신. 야, 여기 뭐 하루 종일 있어도 되겠네요. 네, 진짜. 이거 뭐예요? 이제 익기 시작하죠? 여기는 완전 빨간데요? 이제 익기 시작해. 아, 여기가 지금 이제 익기 시작한 거고. 여기 빨간 애들은 덜 익은 거고. 이제 익기 시작해.
야, 너무 예쁘다. 네, 진짜 대표적이야. 야, 야, 야. 이게 이렇게 시작. 요거는 이름 뭐예요? 배심. 배심. 요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이거는 이쁘긴 이쁜데 당도는 좀 약.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통통하고 꽉 차 있는 느낌인데. 당도는 조금 약해. 맛있죠 이것도. 오, 맛있어졌어. 약간 뭐 앵두 뭐지? 같기도 하고 응. 무슨 과즙. 과즙이 엄청 많아. 과즙이 엄청 많아.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씹는 맛을 좋아하시면 이거가. 오, 같아요. 이거 진짜 약간 식감이 너무 좋네요. 우리 어머님 여기 사장님 대표님으로서 제일 추천하는 그 종류가 뭐예요? 품종? 슈퍼오디요. 슈퍼오디? 아까 저쪽에 있던 거? 알맹이 크고 요거 알코 잘 땄죠. 슈퍼오디 얘가 최고야. 요거 잘 따신 거예요 지금? 네. 요거 알 탱탱한 거? 탱탱하고. 그럼 순위 그 다음은? 즙맞고. 그 다음에는 아까 그 용봉나무. 이거 하얀 거. 하얀 거 요거. 그럼 또 먹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수양. 여기 수양. 너무 맛있네요.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지금 몇 시인가요? 마무리 해야 되는데, 사장님, 여기 택배도 돼요? 아, 그럼요. 여기 왜냐면 직접 못 오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냉동 올려서, 얘기 좀 해서 소개 좀. 냉동에 올려가지고, 다 손질해서, 이거 꼭지 다 띄고,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5kg 단위, 10kg 단위,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왜냐면 아무래도 택배로 가면은 또 이제 망가질 수 있으니까. 녹아요. 아, 녹고. 안 녹을 수도 있고, 약간 녹을 수도 있고, 그래. 택배가 빨리 가면 안 녹고, 늦으면 왜 그러니까 냉동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 이 오드는 씻고, 씻어서 먹는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냉동으로 들어가면 모든 균들이 다 죽고 없어지니까 더 좋죠. 아, 그러면은 영양가도 더 많대요. 왜냐면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게 과일인데 그래도 이거 얼려가지고 오면 좀 그렇지 않나? 좀 덜 신선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아, 왜냐면 바로 또 택배를 보내면 또 오히려 이게 상품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짝 얼려가지고 바로 손질해서 얼려서 보내드리면은 그거 그대로 해동해서 드시면 40도 이상 급냉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작업해서 그리고 이제 배송. 아, 택배는 얼마예요? 그렇게 보내드리면 키로에 만 원씩. 아유,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싸죠. 자, 그러면 돈 생각하면 못하지.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 태안 오디 제일 좀 우리 어머님이 딱 제일 중심에 두고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돈 말고. 돈 말고 오셔서 그냥 실컷 따먹고 체험하고 따서 가지고 가고. 그죠, 그냥 이렇게 나누시고 싶은 거구나. 나누고 싶어서 이름이 나누리. 맞네요. 그저 많은 분들이 우리 태안 찾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제철 과일 건강한 거 많이 드시고 체험하시고 또 즐겁게 가시면 그게 좋으신 거구나. 그렇게 나누고 싶으셔서 좋습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바쁘시니까 또 손님들한테 가보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뭐 인사 한 말씀 뭐 태안 오디 자랑이나 뭐 태안에 오셔서 오디 나누리 농장 꼭 들려서 가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따 뵐게요. 네. 아, 여러분 우리 이제 또 요거 좀 정리하고 마저 좀 저희도 한 통 가득 따서 이제 가야 될 텐데 우리 홍보분들님 오늘 어떠셨어요? 좀 정신 없으셨죠?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진짜 괜찮으셨어요? 예, 재밌으셨어요? 예, 재밌었습니다. 부족한 건 전혀 없었어요. 아까 뭐 이렇게 조금 침 흘리신 거 말고는 너무 재밌었고요. 혹시 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우리 태양군 안전총괄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좀 홍보하고 싶으신 내용이 더 있으신가요? 혹시 자랑하고 싶으신 내용? 제가 지금 민방위 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민방위 관련돼서 편성하고 이제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실행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문의 전화가 많이 오세요. 이제 상반기에 이때쯤 되면 이제 우편이나 아니면은 훈련 받으러 오라고 이제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이제 안 온다고 이제 문의 전화가 많으신데 네. 이제 저희가 조금 그 이제 오시면은 이제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이제 교육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취소되고 이제 모든 훈련은 이제 하반기로 이제 훈련을 할 거니까 저희가 이제 곧 일정을 잡으면은 이제 다시 이제 우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배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훈련 날짜를 이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문의가 많으시구나. 예. 이맘때면 우편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나 하고 문의가 많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제 하반기 일정을 공지해 주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또 뭐 더 당부하고 싶거나 뭐 태양군 안전총괄과만의 자랑. 우리 태양군 안전총괄과는 이렇습니다. 뭐. 저희가 하는 일이 안전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네네. 이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점은 저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문의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긍을 해주시고 잘 이제 너그럽게 이제 민원 오셨던 것도 이제 잘 이제 넘어가고 해결이 되고 하는데 저희가 주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안전하게 태안으로 오셔가지고 푹 쉬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되게 홍보모델님만의 진심이 더욱 느껴지는 그런 또 라이브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이렇게 가시는 거 좀 심심하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우디 체험도 하셨는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좋은 체험이 됐다고 해주셨고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 화이팅 해주셨고 응원도 해주시고 많이들 지금 댓글 남겨주셨어요. 또 우리 이렇게 태연TV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삼행시 한번 갈까요? 삼행시요? 태안에서 오 바로 가시네. 준비하셨어요? 신나네요. 바로 가시네. 자 태안에서 안 안전하게 군 군데군데 둘러보셨다가 푹 쉬다 가세요. 와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태안 이원면에 있는 우리 오디 농장에서 함께 해봤는데요. 사실 요즘에 오디뿐만 아니라 우리 태안군에서는 건강한 제철 과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뭐 또 어떤 걸 체리? 체리라든지 블루베리. 아니면 블루베리도 있고 그쵸.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아마 복숭아도 복숭아까지 예. 다양하게 정말 건강한 과일들이 풍성한 태안입니다. 우리 농수산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또 오시기 좀 불편하고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택배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택배로도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맞아요. 감사합니다. 택배로도 가정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많이 이용해 주시고 우리 태안 과일 농수산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노래 한번 하고 끝낼까요? 예? 이제 그만할게요. 자 저희는 그러면 마저 작업을 하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또 몇 시죠 여러분? 2시입니다. 2시에 또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누리 짱입니다 해주셨고 주말 잘 보내서 해주셨어요. 여러분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뿅. 안 끝났어요.